안녕하세요.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게 된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동업거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타트업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되면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업체를 꾸려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동업을 하는 스타트업 형태가 많이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동업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동업이란 말 그대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효益과 비용을 같이 부담하겠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동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스타트업에서는 특히 그 장점이 부각되는 것 같고요.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개발이나 운영, 기타 특화된 능력을 서로서로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최적의 경영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자금 투여가 어쨌든 조금은 발생하게 될 텐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명이 모여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감소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 창업 기업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도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운영하려고 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논의하고자 할때 논의할 상대도 없고, 일례로 저희가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모였을 때 능력치가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세네 배의 시너지 효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업을 하시게 되면은 스타트업 운영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그 능력치를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동반자 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업과 관련된 세금과 법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방대하고 세법에서도 많은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법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잘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상에 많이 있으므로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동업 관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세금 법률 문제는 주로 문제가 많이 되는 동업계약서 작성과 그리고 운영과 해지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상대와 합의를 하셨다 그러면 공동사업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업 계약에는 출자 비율과 손해 분배 비율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이 될 거고요. 사후 책임과 후의 성과물, 개발 기술이나 그 성과물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소유권 등에 대한 사항까지 동업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기재해서 합의를 하고, 임금 도장을 날인함으로 인해서 동업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게 되고, 동업 계약의 법률적 효력도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사업자도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사업자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사업자 번호와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는 그 최초의 동업계약 시 협의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을 잘 유지하시다가 해지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해지하는 시점에는 동업 계약과 동일하게 투자 지분의 회수나 정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개인 임금을 날인하셔서 동업 해지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동업 계약이나 동업 해지 계약은 사실은 두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서 쉐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굉장히 위험도 따르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명이나 도장으로는 작성할 수가 없고요. 임금 증명을 첨부한 개인 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공동사업 등록부터 동업계약서 작성부터 동업계약 해지까지 법률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세무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구성의 동업계약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열의 아홉 정도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동업 관계가 해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끈끈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업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시작이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간이 지나고 동업계약이 깨질 때쯤 되면은 소송전이 난발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업관계는 분명히 앞에 설명드렸던 장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좋게 끝나는 것인가, 좀 더 서로 윈윈할 수 있고 현명한 동업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제가 느낀 점은 이와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동업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동업관계를 하실 때 사실은 목적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고 미래의 어떤 둘이 합함으로써 협업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업관계를 처음에 설정하실 때는 그 미래를 보지 않고 당장의 인간관계, 당장의 상황을 보고 미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처음에 동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 동업하는 목적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기간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 혼자서는 이 연구개발을 못할 것 같은데 두 명 내지 세 명이 합하게 되면은 이 연구개발을 한 2년 정도 지나면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다른 예로는 한 3년 정도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시고요. 동업 구성원들과도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시고 합의가 됐다 그러시면은 아예 처음부터 기간 설정을 하시고 목표 설정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동업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일으키시고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이 지났을 때 그 결과물까지 도달했다고 하면은 그 동업관계는 거기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2, 3년 정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판단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또 동업을 할 의향이 있으시면은 다시 목표와 기간을 설정하셔서 이렇게 연장하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동업이 깨지는 이유는 미래는 장밋빛이고 우리는 잘 될 거야. 지금 관계가 좋으니 이게 유지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안일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업관계는 영원하지 않고 미리 기간과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업이 잘 됐습니다. 잘 됐고요. 성과도 잘 났습니다. 보통 동업을 하게 되면은 혼자 할 때보다는 몇 배의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동업 관계가 깨질 때 보면은 이 동업의 성과물이나 이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업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면은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스타트업은 성공 가능성이 5%도 안 되는데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공을 가정하고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비밀 유지에 대한 사항을 지금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관계만 깨지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귀찮고 힘드실지라도 반드시 반영을 하셔서 동업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업을 준비하시거나 동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든든하고 신뢰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동업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공하는 스타트업 CEO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